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 company to us? What kind of company is Move Ahill Company? 혹시 기업 소개부터 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그 음파 인공 저희는 음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로 상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정보를 도로 관리자나 도로 이용자에게, 즉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까지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Okay, so Move Ahill Company uses the information on the roads and by AI controlling and just transmit the information to the drivers. 혹시 앞쪽에서 그 이제 그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네. 저희 제품은 크게 도로의 고정형 형태로 설치되는 인프라 센서와 그리고 차량에 설치되는 이제 모바일 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인프라 센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래 이미지와 같은 열선이나 염소 분사기와 같은 제설 설비랑 연동이 돼서 그 만약에 도로가 미끌리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저희 센서로 센싱을 하고 그리고 열선과 염소 분사기와 같은 제설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설 설비까지 네.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Okay, so basically they have two different types of sensors, infra sensor and mobile sensor. The mobile sensor is installed inside the car, but the infra sensor is basically installed over these like street light은 아니죠. 이게 네. 가로등은 아니죠. 네, 가로등 네. 기준에다가 저희 센서를 설치했어요. Okay, so 네. they just installed the sensor over here and can tell the road quality if it's raining, if it's snowing over there and for the better safety driving.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쪽 모바일 센서는 어떤 걸까요? 아, 네. 그 모바일 센서는 지금 이제 차량이 그 앞쪽 이 범퍼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해당 이 도로에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 상태를 센싱을 하고 그리고 그 센싱된 정보를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차량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실제로 여기가 결빙이 되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차량도 결빙이 되어 있는 걸 알아서 그 안전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the sensor basically transmits all the data to the car that is driving before this car number one. And if there is like a situation in the road, like when it's snowing, the car, the driver in number, the second car could actually get that notification. 혹시 이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차량에 전달되는 건지? 아, 그 저희가 그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통신에 의해서 뭐 LTE나 아니면은 그런 통신 방식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차량으로 전달이 V2V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그 센서의 특성은 그 차량이 이제 주행을 할 때 그 미리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차량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량도 미리 이제 앞에 도로 상태가 어떤지를 그 판단을 해서 그 도로 상태에 맞게끔 최적화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basically, this platform allows the drivers to check the condition on the road and to be able to control their speed and the path they're going to take. 혹시 그러면 이제 문자를 통해 그 발송을 받는 걸까요? 지금은 저희가 모바일 앱하고 웹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use their services through the application that they are providing and the website, but they are going to incorporate that with another navigation applications as well. 그럼 이제 혹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타겟 커스터머라든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일단은 그 도로 인프라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그 정부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모빌리티 기업 쪽이나 아니면은 완성차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쪽에다 그 고객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이제 유저는 그 일반 커스터머, 즉 일반 시민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basically, all the citizens are like free to use these service over here, and like plus to that, other people who are having like corporations concerned with autonomous driving, they also can get these devices and services. Well, thank you so much.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기술 같은 경우에 그 이동의 이제 편리함 위주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모바일이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Hope you have a great day. Bye.